내일부터 주요 백화점에 명품 할인 전쟁이 시작됩니다. 사상 최대의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데 금액으로는 2천억 원을 넘을 전망입니다. 송병철 기자입니다. 주요 백화점이 명품 할인 행사를 엽니다. 내일부터 첫 행사가 열려 주말까지 이어집니다. 이번에 투입되는 물량은 사상 최대로 롯데백화점이 1,200억 원, 현대 700억 원, 신세계 500억 원 등 모두 2,400억 원 규모입니다. 지난해보다 60%나 늘었습니다. 행사장 규모도 2배 이상 늘었고 매출도 지난해와 비교해 4배 이상 커질 것으로 추정됩니다. 경기 침체에도 명품 할인 행사는 매년 20에서 30% 정도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백화점들이 점점 공을 들이고 있는 겁니다. 올해는 한국을 찾는 중국 관광객도 많아져 큰 손으로 통하는 이들의 소비도 더 커질 전망입니다. 여기에다 명품 패딩과 모피의 인기도 높아 이런 상승세가 명품 행사에도 그대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. 참여 브랜드도 해마다 50% 이상 늘고 있습니다. 예전엔 할인 행사로 이미지가 깎일 것을 우려했지만 최근엔 신규 고객에게 다가갈 수 있는 기회로 여겨집니다. 역대 최대 규모의 명품 할인 행사가 소비자를 유혹하고 있습니다. TV조선 송병철입니다.